그날은 추석이어서 우리 가족은 아빠 차를 타고 큰아빠 집으로 가고 있었다. 엄마, 이번에 큰아빠 집 가서 용돈 받으면 나 장난감 사면 안 돼? 갖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. 응, 안 돼. 장거리 운전이라서 그런지 아빠는 휴게소를 두 번이나 들르셨고 나는 큰 집 가는 내내 뒷좌석에서 잠만 잤던 것 같다. 유우야, 일어나. 큰아빠 집 다 왔어. 엄마의 다 왔다는 말에 눈을 떠보니 밖은 언제 해가 졌는지 어두운 저녁이 돼 있었다. 나는 잠도 깰 겸 차에서 먼저 내렸다. 아빠가 주차한 곳에서 큰 집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야 했는데 그 길은 신호등이 없는 길이라 나는 부모님과 같이 길을 건너려고 엄마랑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. 그런데 잠이 덜 깨서였을까? 엄마랑 아빠가 언제 길을 건너가셨는지 길 건너편에 검은색 사람 형체 둘이 나에게 얼른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. 나는 그 검은 형체를 보자마자 엄마랑 아빠가 언제 건너가셨지?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부모님과 떨어졌다는 생각에 뛰어서 길을 건넜다. 그런데 내가 길을 건너는 순간 차 한 대가 멀리서 오는 게 보였다. 나는 뛰고 있고 차는 저 멀리서 오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. 마치 바닥이 런닝머신이 된 것처럼 제자리 뛰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. 그렇게 나는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.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. 미우야, 정신이 좀 들어? 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나를 두고 아빠랑 먼저 길을 건너가 있던 게 생각나 엄마에게 원망 섞인 화를 냈다. 엄마, 왜 나랑 같이 안 가고 아빠랑 먼저 길 건너갔어? 엄마 때문에 차에 부딪혔잖아. 그런데 엄마가 내 말을 들으시더니 어리둥절하시는 것이었다. 무슨 소리야? 엄마랑 아빠 차 트렁크에서 짐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길로 뛰어갔잖아. 엄마가 얼마나 놀란지 알아? 무슨 생각으로 차 오는데 뛰어든 거니? 너 죽을 뻔했어. 나는 엄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. 엄마, 길 건너에서 아빠랑 서 있던 거 아니었어? 분명히 나한테 건너오라고 손짓했잖아. 엄마랑 아빠는 트렁크에서 짐 내리고 있었다니까?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아니야, 분명히 길 건너에 누가 있었어. 그때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어. 꿈꾼 거 아니야? 그제서야 그때의 상황이 다시 기억났다. 길 반대편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던 것은 부모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검은 무언가였다.